Becoming Christian.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늘이 2021년 9월 중순. 지나간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사모님 기억나셔요? 우리가 처음 만난 2015년. 늦봄이 지나고 여름 그리고 어느 가을 베론 성지에서 만나 산책하며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요. 사모님께서 저녁 기도 중 성령님 오시어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막 뒤지며 찾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6절이었다는 거. 그때 저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하셨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건조하게 바라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 크나큰 사건을 경험한 사모님을 내 눈앞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사모님을 만나주신 성령님을 저도 사모하며 그 은혜의 말씀 제게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선 지금과 같이 달빛에 환한 어느 겨울날 영성학교 상수리나무 밑에서 추워하는 저의 떨리는 소리에 나는 깊은 겨울밤에 칼바람이 얼굴에 닿는 이 느낌이 좋다고 하시며 시장에 다니면서 차디찬 바람을 많이 쐬어서 그런가 봐 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께 아름다운 외모를 주시고 강인한 영성학교 어머니로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모님,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추호도 달리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50년 돌아돌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모님, 저는 지난 세월 뭔지 모르게 힘들었어요. 그냥 마음이 무겁고 웃으면 죄 짓는 것 같은 희한한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자책을 하며 살았어요. 무표정에 무관심에 늘 화난 사람처럼 그러나 끊임없이 저는 나 여기 있어요 를 무한 반복하며 젊은 날을 보냈어요. 아기들이 울음을 울며 의사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급히 달려와 배고픈지 기저귀가 젖어 찝찝한지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울어도 많이 힘들구나 라는 위로 한번 받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존재감 제로였어요. 남편을 만나 아이들을 낳고서도 외로움은 가시질 않았어요. 여전히 꿈속에서의 북받치는 서름이 새벽녘 웅크리고 있는 어린아이로 이어졌어요. 눌려있는 자인지도 못했어요. 누가 성가대복 단추 하나 채워주는 손길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유리 멘탈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서도 왜 자기 연민에 빠져 지내는지 고민한다는 건 사치일 뿐 일상에 밀려 양육에 밀려 저 구석에 찌그러진 깡통처럼 구겨져 벌어진 채로 있었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커나가고 내 생명과도 같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아이들을 나처럼 키우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포장한 억압사탕, 통제 아이스크림, 비난 초콜릿으로 누르고 비틀어 넣어 먹이며 키웠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또 지하철을 타면 쟤는 치마가 왜 이렇게 짧아? 그러니 성폭행을 부르지. 오, 저 신발 멋진데? 나도 신어봐야지. 라며 하나님 싫어하는 생각을 채우며 살았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남편을 이해한다? 어림없는 얘기였습니다. 이해하다라는 것은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경청하고 바라보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나 저는 내가 이러는 건 당연해. 그러니 나는 옳고 남편은 다 틀려. 이러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니 늘 팽팽한 긴장과 비난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알려고 애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에야 목사님의 코칭을 들으며 그것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려는 미혹의 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요. 사모님, 이런 제가 가족의 중심에 떡 버티고 있으니 저와 가족들 모두는 불행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는 고슴도치가 되어 가족들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악에서 돌아서야 했는데 영성학교 없는 우리 가정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완전히 친밀하다고 나만 말할 뿐 다른 식구들이 나를 볼 때 지겹고 힘든 사람이었다는 걸 영성학교에서 기도하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균형이 뭐고 적절이 뭐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개념 없이 의존적이며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며 자기 꿀단지에 빠져 살았고 나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다고 생각하면 화부터 내고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이중적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정직함도 없었고 늘 변명과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이 모두가 나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아 분노를 꾹꾹 누르며 만만한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표출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며 저의 체면을 위해 병풍처럼 두르곤 했어요. 경쟁이 과열된 상태에서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에게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채찍질하지만 모두가 열심히 뛰는 이 마당에 저와 아이들은 제자리 걸음만 하더라고요. 사모님, 저는요, 그동안 훈련을 하면서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길래 내 속내가 이런지, 왜 평안이 없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무엇이 이런 문제를 지속시키는지 코칭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는 어이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나 오해받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 열등감으로 인한 뿌리 깊은 분노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내고, 누가 참견하거나 개입하고 평가할 때 참 싫어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나를 바라봐야 하는데 상대를 보는 나의 습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를 변호하고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고 일단 의심하는 습성과 내 잣대가 항상 옳다고 확신하는 자아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고집을 조급하게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완급을 유지하며 차분히 상대에게 물어보며 논의하는 시도와 실행을 하려고 해요.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랬더니 오랜 세월 나와 동행하였던 분노가 내 안에 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부추기려고 발악을 하는 악한 영들을 마주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또 감사한 것은 영성학교의 기도 훈련을 통해 불통이 소통이 되니 가족들이 많이 웃고 평안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억눌려오는 어린 꿈속의 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잠을 잘 자게 되었어요. 열등감이요? 제가 하나님의 모집된 군사인데요. 당연히 나만하지 않죠. 그러나 자기 변명과 자기 사랑은 제게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무기인 예수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 의지하며 발전이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요, 사모님, 지금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내 안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가, 수다한 영혼들을 구원의 강가로 데려갈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모집된 군사로 오늘도 무장하고 있는가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트랙을 따라 인생 여정을 달려갈 때 어쩌다 딴 길로 가면 채찍으로 트랙 안으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이 너무나 좋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모님,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요. 추석 달빛이 황홀한 저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특별함이 너무 기대돼요.